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복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들이 심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를 이기고 백신이 나와서 전 국민이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본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올 연초부터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통상 이제 프로페셔널이 이 현장에서 촬영하는 것을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함께 촬영을 세 분 정도의 참여 작가와 함께 현장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찍고 함께 크리틱하고 또 그날 찍은 사진을 제가 셀렉팅하는 것. 사진을 어떻게 셀렉팅해야 되는가 중요하죠. 셀렉팅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이 사진은 추운데 영하 20도 30도에서 찍었는데 애정이 있어서 못 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얕잘없이 그냥 사진을 제껴서 일반 독자가 보아서 뭔가 느낌이 있는 그런 사진을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포토샵 하는 법. 그래서 사진을 어떻게 셀렉팅해서 어떻게 모아 나간다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동참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루트 777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서해안, 임진강에서부터 서해안을 쭉 따라서 남해안으로 내려오는 이 루트가 77번 국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울산, 포항 이렇게 해서 고성까지 가는 루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7번 국도죠. 여러분 7번 국도 잘 아시죠? 7번 국도와 77번 국도. 그래서 그거를 통칭 저희가 루트 777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할리를 타기도 하고 다른 오토바이를 타고 BMW나 이런 걸 타고 자주 여행을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루트 777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제가 한번 달리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의 택리지, 이중환이 쓴 택리지를 빗대어 루트 777을 한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삼남대로 저기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 영남에서 동네에서부터 한양으로 가는 길, 이건 영남대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백두대간, 백두대간을 촬영하고, 백두대간은 제가 이제 그때 당시 BMW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또 온 적이 있어요. 할리 타고 돌았나? 오토바이가 여러 대여서 헷갈립니다. 아무튼 그게 제가 잘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도 놀러 갔다 오고 서울도 강의하러 갈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은 양재명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hall we dance? 우리 춤 한번 출까요? 이런 제목으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야, 작품 좋아요. 그 동감이 있고 음악이나 춤을 찍을 때 이제 잘 찍잖아요. 잘 찍어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동상 어떻게 말하냐면 야, 음악 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공연 사진을 찍었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말하면 정말 훌륭하고 잘 찍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건 뭐 고만고만하게 찍었다. 이런 거죠. 양재명 씨가 찍은 사진은 대단히 음악 소리가 들리는 멋진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7장으로 엮었는데 그걸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트 777 김홍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1탄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항상 이용하시는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막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택리지닷컴에 신청을 받습니다. 김홍희 사진집 펀딩과 오리지널 프린트 그리고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택리지 1탄입니다. 택리지 1탄 중에 여러분이 그 루트 777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림을 클릭하시면 예, 컴퓨터상에 또 노트북 저기 전화기상에 이런 게 들립니다. 루트 777. 임진각에서부터 루트 777을 따라서 영남대로 내년 또 올해 해야 될 프로젝트 중에 영남대로 가을 봄이나 여름에 하게 되겠죠. 삼남대로 또 백두대간 그죠? 그다음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나라의 택리지 현 시대에 맞는 사진 택리지를 완성할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과 제2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촬영을 할 때 촬영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잘 못 잡으세요. 여기서 찍어야 되나 저기서 찍어야 되나. 그런데 저희랑 같이 현장을 한번 촬영을 해보면 아 이런 경우에 이 자리가 맥이구나. 여러분 맥이란 거 아시잖아요. 그 맥을 딱 잡아서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장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어요. 보시면 김홍희의 중국 사진일주 택리지 보십시오. 택리지 다시 보시죠. 김홍희의 사진 일주, 사진 전국 일주 택리지 막 먼지가 팍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파주, 인천, 아산 방조제, 진도, 해남, 고흥, 보성, 순천 이렇게 돌아서 부산을 돌고 울산, 포항, 영덕 이렇게 해서 고성까지 올라갑니다. 루트 777.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작품직 펀딩과 원포인트 레슨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찍으면 한 권의 책으로 묶게 됩니다. 한 권의 책으로 묶는다는 것은 사진집을 한 권 묶게 되는 거죠. 루트 777이 1탄이기 때문에 1탄의 루트 777을 묶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삼남대로, 영남대로, 백두대간 이게 또 한 권의 책으로 묶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강, 낙동강, 뭐 섬진강 이렇게 또 한 권 묶일 수가 있어요. 시리즈물이 되게 됩니다. 시리즈물 중에 제 1탄이 루트 777이 되는 것이죠. 예, 보시면 최근 제가 사진집은 300권 한정판으로 제작을 해서 만들 거예요. 원포인트 레슨 기회가 찾아오는 것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김홍희의 루트 777, 김홍희의 사진 택리지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자, 대한민국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을 잇는 7번 국도와 77번 국도의 통칭을 말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가 김홍희가 이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걷는다는 뜻이에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의 택리지를 사진으로 재해석하기 위함이다. 택리지를 사진으로 재해석했다는 거예요. 루트 777은 김홍희의 사진 택리지 1탄이다. 그죠? 택리지가 1탄을 끝나지 않고 여러 탄이 생기게 2탄, 3탄, 그 중에 1탄이 택리지를 시작한 겁니다. 루트 777을 시작한 거예요. 루트 777은 백두대간, 영남대로, 삼남대로, 한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홍희의 사진 택리지 작품진 시리즈를 세상에 선보일 것입니다. 뭐, 그럼 여러분도 따라가는데 여러분도 사진도 책 안에 나오느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찍은 사진이 이제 책으로 완벽한 한 권의 사진집으로 묶이게 되죠. 이 시리즈로 묶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1751년 이중환의 택리지는 그 시대를 말하고 2021년 김홍희의 사진 택리지는 이 시대를 말한다. 그죠?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이중환 선생이 하신 거는 그 시대의 역작이고 이 시대의 김홍희는 사진으로 택리지를 말하게 될 것이다. 이중환은 땅을 말하고 땅의 인문지리를 말했거든요. 김홍희는 하늘을 말한다. 이것은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말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속도는 적절하며 그 방향은 제도로인가? 조국은 무엇이고 조국 산하는 무엇인가? 거기에 사는 우리는 누구인가? 당신과 함께 걸으며 찍으며 웃고 우는 이 시대 조국 산하 우리 땅 밝기 이것이 김홍희의 사진 택리지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작품집은 300권 한정판이고요. 작품집 펀딩을 하는데 예, 책은 아마 꽤 두꺼운 책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촬영을 부지런히 하면 보다 많은 좋은 사진을 찍히면 찍히는 대로 책을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품은 한 120여 점 더 될 수도 있어요. 덜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죠. 크기는 책 사이즈가 25cm, 25cm. 정가가 10만 원입니다. 이제 1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이게 300권을 한정판해서 300명에게 펀딩을 받으면 한 분당 10만 원 정도의 펀딩을 받거든요.
그럼 펀딩 받은 돈으로 책에다 몽창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제작비를 들여야만 책이 제대로 된 책이 나옵니다. 그냥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들여가지고는 책다운 책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특히 사진집은 그렇습니다. 3천만 원 정도의 제작비를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디션이 있고요. 각 책마다 에디션이 되어 있고 300-1, 300-2, 300-3, 300-4 이렇게. 그다음에 제 사인이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책을 펀딩하시면 책을 사신 분이죠. 쉽게 말하면 책을 지금 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너 훌륭하게 해서 이 책을 꼭 완성시켜 봐. 멋지게 책을 만들어 줘. 이렇게 해서 펀딩을 10만 원 해 주시면 펀딩에 참가한 분들에게는 오리지널 프린트 24-24. 예, 이거 요 프린트가 책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책보다 크면 구겨지잖아요. 그래서 책에 딱 맞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10종, 사진은 10종이고 답게 30장. 에디션이 한 종마다 30개의 에디션이 붙는 거죠. 30-1, 30-2 이렇게. 그래서 곧 300장을 만들어서 책에다 다 끼워가지고 여러분한테 보낼 겁니다. 요 사진은 적어도 제가 작품 전시회에서 판다 그러면 적어도 30만 원 이상 받겠죠. 때는 돈 100만 원 받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이 책을 만드는 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비스로 드리고 여러분들이 책에 펀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품직 진행사항은 카카오톡, 저희 단체 카카오톡방을 운영해요.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림을 드렸어요. 작품분 펀딩 참여 방법은 펀딩 참여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십니다. 그 김홍이닷컴, 텍니지닷컴을 딱 누르시면 펀딩 참여 게시판이 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뜨거든요. 작품 신청서를 게시판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품직 금액을 송금합니다. 담당자에게 펀딩 참여 완료 메시지를 받으면 여러분 참여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10만 원을 펀딩하시면 나는 책을 한 권 구입하겠다. 그러면 오리지널 프린트를 끼워서 다오. 그럼 오리지널 프린트가 제가 30만 원으로 책정을 했으니 30만 원 플러스 10만 원,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의 이제 책과 오리지널 프린트가 여러분에게 이제 날아가는 거죠. 우편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걸 이제 30세권 한정판 작품지 신청을 해가지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루트 777 김홍희의 사진 테니지 참가 신청서가 뜨고 위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이름 뭐 이런 게 해서 또 온라인 번호 어디다 이렇게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서가 있거든요. 신청서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펀딩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도장함 또 하나인데 선착순 108명에 특별한 기회를 주는데 루트 777 원포인트 레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함께 현장에서 함께 촬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또 뭐야, 사진 선생님하고 동아리 몇 명하고 이렇게 사진 촬영하러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시간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임진강에 가 있다. 이게 이제 제한 인원이 3명밖에 안 돼요. 3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명 넘어가면 한 자리에서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명 하면 저와 3명, 그래서 4명이 동시에 제 차를 타고 이제 일정 부위에 내려서, 일정 장소에 내려서 오늘 촬영 요점은 뭐다? 어떻게 찍으면 좋은 사진이 나올 것이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어라, 저렇게 찍어라. 이런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거나 또 차를 마시거나 뭐 겨울이 추운데 계속 촬영할 수 있습니까? 차 마시러 가서 몸도 좀 녹여야 되고 할 때마다 제가 사진에 대한 것을 보면서 크리틱도 해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녁 촬영이 끝이 나면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촬영한 사진을 선별하는 법을 보여드리고 제가 또 후보 정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왜 이렇게 선택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전수를 할 생각입니다. 날짜는 이제 자기가 일정표에 따라서 자기가 한가한 날을 선택하시면 돼요. 평일날은 참여비가 책 펀딩비 5만원, 그 다음에 참여비가 5만원, 15만원을 책 펀딩비는 10만원이고요. 참여비는 5만원이에요. 일요일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책 펀딩비가 10만원, 현장 참여비가 10만원 됩니다. 그래서 책만 펀딩하면 10만원, 평일날 현장 촬영에 같이 동참할 것 같으면 15만원,
토요일, 일요일 날 현장 촬영까지 포함하고 책과 오리지널 프린트를 받으려면 2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맞는 시간 또 형편에 맞춰서 펀딩을 하시면 됩니다. 진행 방법은 촬영일마다 참여 작가로 펀딩한 3명에 한해서 김홍이와 함께 계획한 지획을 촬영합니다. 촬영일 식사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 토론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합니다. 참여 작가들에게 촬영, 사진 선별, 홍보, 후보정하는 법 등을 전반적인 상황들을 시연해드립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사진이 됩니다. 어떻게 그림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참여 작가들의 사진을 페이스북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올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크리틱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사진을 3명이 저랑 같이 왔잖아요. 여러분의 사진을 손을 봐서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제가 그것을 크리틱해드리는 거죠. 공개적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찍었으면 좋겠다. 아, 김홍이는 그 당시에 이렇게 찍었다.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호 비교하면 얼마나 공부가 되겠어요. 그리고 촬영 당일의 모든 경비는 N분의 1로 처리한다. 저희가 밥 먹고 차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것은 N분의 1로 처리해서 한 사람에게 경비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진은 저기 강원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강원도 북대라고 하는 암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오래전에. 네, 그 다음에 작품집 펀딩과 원포인트 레슨이 선착순 108명이 하나는데 참여 방법은 루트 777 촬영 일정을 확인한다. 루트 777 작품집 펀딩에 참여하여 출사 참여 희망일을 기재한다. 여기 이제 일정표가 있어요. 담당자에게 출사 참여 확정 메시지를 받은 이후 펀딩 금액을 송금한다. 펀딩 금액을 평일 출사 참여 15만원. 주말, 토요일, 일요일 출사 참여 20만원이다. 담당자에게 펀딩과 출사 참여 완료 메시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펀딩해서, 펀딩 금액을 입금을 하면 출판사에서,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출판사를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모든 돈을 관리합니다. 여러분이 펀딩한 돈으로 책을 출판사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판사가 다 관리하니까 출판사에서 전화가 갈 거예요. 선착순 69명에 한해서는 15만원 펀딩이 열려있고요. 선착순 39명에게는 토요일, 일요일 날 펀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혜택은 15만원 펀딩하면 45만원 혜택이 있고, 20만원 펀딩하면 50만원 혜택이 있어요. 뭐, 이거는 여러분이 좀 자세히 곰곰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루트 777 원포인트 레슨 시연하러 가기, 신청하러 가기가 있고, 그 위에 펀딩을 참여 확정 후에 취소는 불가하다. 왜냐하면 누군가 한 사람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취소를 해버리면 오늘 촬영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못 메우면 책이 나오는 데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럴 때에는 본인이 못 오면 다른 사람을 보내더라도 취소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포인트 신청하러 가기 하시면 김홍이가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거 다 읽어보시면 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신청서를 쓰시는 겁니다. 이름 이제 답변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 일정 확인하러 가시면 1차 일정이 있고 2차 일정이 있고 3차 일정이 있어요. 1차 일정은 제가 1월달에 찍습니다. 서해안을 찍습니다. 1월달에. 1월 20일 전으로 서해안을 찍고 그 다음 2차 일정은 동해안을 찍습니다. 동해안 칠봉국도. 그 다음 3월달에는 남해안을 찍을 거예요. 봄이 오는 남해안을. 그래서 봄이나 1차는 서해안, 2차는 동해안, 3차는 남해안이니까 자기한테 맞는 시간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1차 일정을 보시면 이렇게 경기도 1월 23일날은 임진각, 파주 출판단지, 인천공항, 소래포구, 선창, 뭐 남양 방조제, 아산 방조제, 삽교 방조제, 성문 방조제 이렇게 제가 쭉 이걸 따라서 내려가면 촬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임진각에 3명이 지금 신청하셨어요. 무슨 무슨 권님, 오 무슨 무슨 희님, 방 무슨 무슨 희님 이렇게 3명이 이미 신청을 하셨어요. 여기는 더 이상 신청할 수가 없어요. 파주 출판단지도 같은 날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여기서 신청하신 분이 파주 출판단지까지 따라오시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됩니다. 인천공항은 일명이 신 무슨 무슨 주님이 신청하셨고 소래포구는 그 다음 날이잖아요. 25일이잖아요. 유 무슨 경님 신 아무개님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를 한 분 더 신청할 수 있어요. 2명이니까. 그죠? 1명은 2명도 할 수 있고 3명이 되면 참여는 신청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해제면, 입해도, 목포, 목포의 영산강하고 유달산 조각공원, 사막도, 난영공원 이런 데를 제가 다 돌아다니면 촬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2차 일정에는 조금 비어있는 것 같은데 2차 일정. 그죠? 여기도 3명이 신청하셨어요. 포항은 벌써 3명이 신청하셨고 오랑대 공원, 부산인데 이것도 벌써 두 분이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일정과 날짜를 잘 궁리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남해안 가신다. 우수영 진도도 있고 그죠? 땅끝마을, 고금도, 보성, 고홍 다 이래 있는데 여기도 보면 신청을 이미 하셨잖아요. 3명을 하셔서 하동은 이미 3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동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날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메인 안으로 가시면 루트 77층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금 설명을 했지만 촬영은 1월부터 3월 중입니다. 세부 일정은 일정별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1월부터 3월까지 제가 막 매일 나가는 건 아니에요. 1월달도 1주, 2주, 3주는 제가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촬영도 있고 강의도 있고 1주, 2주, 3주는 제가 할 일을 하고 3주가 딱 끝나면 3주가 끝이 나면 그때부터 월말까지 또는 그 다음 달 제가 강의가 없는 날까지 이 촬영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2일 정도씩 촬영을 나갑니다. 세 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님 시간이 맞는 날 맞추시면 돼요. 작품집 제작은 4월부터 5월까지 할 거예요. 제가 이제 3월 말 되면 작품 다, 촬영이 다 끝나잖아요. 그게 이제 선별해서 순서 정해서 출판사에 넘겨주면 출판사와 디자이너가 그거를 이제 정밀하게 좋은 책을 만드는 일을 할 거예요. 작품집 출간 배송은 2021년 6월, 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진행사항은 카카오톡 우리가 이제 카톡방을 만든다 그랬죠. 300명이 들어오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알려드립니다. 여기 루트 아까 말씀드린 루트 77 세부 일정표로 가는 길이고요. 루트 777 김홍의 사진 택지 1탄 펀딩 주관 및 진행은 도서출판위원회에서 하고요. 출판 담당자는 이강훈 편집장님이 하십니다. 전화번호 있고요. 메일 있습니다. 다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참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펀딩을 시작했는데 벌써 70명이 넘었어요.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70명이 넘어서 이게 한 3-4일 되면 펀딩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볼 거 없이 자기 빨리빨리 일정 정해서 선착순 하지 않으면 300명에서 잘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둘러서 펀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또 이 사진작가 하나를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내가 김홍희의 스폰서이기도 해. 그 친구가 루트 777이라고 하는 택리지 1탄을 낼 때에 내가 펀딩을 해서 그 친구가 작업하는데 도움을 줬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작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또 자기의 작품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이런 과정 중에 작가가 크는 거죠. 가만히 놔둔다고 작가가 큽니까? 그래서 또 혹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제가 작가라고 해서 이슬 먹고 사는 사람 아니다. 아니 제가 갑자기 3천만 원을 들여서 책을 냈는데 그죠? 그래서 내서 파는 것보다 펀딩을 받아서 미리 책을 다 주문받아서 제작하는 게 훨씬 보기 좋다. 또 내가 펀딩 받으면 자부심도 생기고 그러니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양재명 씨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양재명 씨의 샤리 댄스. 하, 샤리 댄스 한번 볼까요? 이게 이런가 봐요. 이게 이제 춤추는 대회장인가 봐요. 대회장. 뭐, 멋지게 돼 있죠? 라이트하고. 여기 누가 춤을 추고 있어요. 그죠? 여기 뭐, 아나운서인가 뭐. 예, 시맨 한 데서 뭐 진행을 했는가? 파라데이스, 카지노, 워크힐 이래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장면이죠. 사진을, 공연을 하는, 춤 공연을 하는 춤 대회죠, 일종의. 거기서 첫 번째 장면이 떠 있습니다. 이래 이런 곳에서 춤 공연을 한단다 하는, 이제 이걸 입구라 그러죠. 대문. 이걸 탁 열고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 이 황홀경에 빠져있는 여성과 같이 춤추는 남자의 뒷모습. 좋아요. 번호 붙이고 있는가 봐요. 그죠? 번호를 붙이고 춤을 추고 있어요. 이야, 이 사진 보십시오. 이게 여성이 얼마나, 지금 춤을 추는데, 한쪽 달리 약간 들려있죠. 다이나믹 남성을 유혹하는, 카르멘처럼 남성을 유혹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팬티가 아니고 저거예요. 그 스포츠 할 때 입는 속옷인데 이것 때문에 오늘 이게 광고의 제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도 사진이 좋아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성의 입술을 보면 아시죠? 당찬 입술. 눈빛이 안 보여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역시 전문가는 찍는 게 달라요. 그죠? 아, 여성의 이 근육질 보십시오. 등짝에 있는 근육질. 이 남자의 표정 보십시오. 살아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손, 음악 소리가 들려요. 찰랑찰랑찰랑찰랑 하는 게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이제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참, 춤을 추면서 얼마나, 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애정 관계,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저런 표정을 하고 저런 씬을 연출해 낼 수 있을까요? 저거 진짜 있지 않을까요? 그냥 연출한다고 저게 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너무나 황홀한 그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걸 찍었을까요? 무대 안으로 들어가서 찍었나요? 예? 망원으로 땡겨도 저렇게까지 어떻게 격렬한 그 장면이 땡겼을까, 순간적으로. 이야, 이야. 보십시오. 그죠? 카르멘 그때, 이거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이 쭉 이렇게 빠져있죠? 인물이. 그래서 되게 역동감이 있고 움직임이 대단히 이렇게 활발하게 느껴지죠? 순간순간 찍어도 정말 한카트 한카트를 제대로 긁어내는 그런 것 같아요. 아, 마지막에 사진인데 남녀가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겠네요. 이거는 안 흔들래야 안 흔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춤을 추는 댄서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찍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진들을. 뭐 하는 것 같아요? 댄스이지만, 남녀의 격렬한 사랑을 표현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에 일체가 된 남녀의 느낌.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이 작가는 아마 댄스를 통해서 남녀의 이 격정적인 사랑. 그죠? 그거를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양재명 씨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양반은 현업 커머셜 사진가이기도 하고 또 외신 기자로 활동을 하는데 사진도 잘 찍어요. 물론 저기 커머셜 하니 사진 잘 찍죠. 이전에는 또 외신 기자로 사진 작업도 많이 했고 하는데 이건 초대받아서 사진을 찍으신 모양이에요. 정말 사진을 잘 찍는 작가, 음악 소리가 들리는 댄스 파티를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홍이 택리지 1탄 루트 777에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홍보 시작을 했는데 어제부로 70명이 넘게 들어오고 펀딩 금액이 꽤 들어왔어요. 그래서 70명이 넘게 했는데 펀딩 금액은 한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온 것 같아요. 다 여러분 펀딩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촬영을 하시고 또 책도 받으시고 또 오리지널 프린트도 한 장씩 집에 소장하시고 더불어 시간을 내서 현장 촬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현장에서 사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새해 2001년 소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더불어 777루트 펀딩에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